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가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고 하고 싶네요. 백남기 선생 사망 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어요. 네, 제가 이것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증인 참석하고 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게 지금 나온 건데. 서울대병원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정하도록 권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서야 백남기 선생 가족분들이 사망신고를 하셨다고 하고요. 잘못된 진단서 갖고는 사망신고를 못 하셨던 거잖아요. 예. 병사로 됐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울대 교수들이 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줬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된 게 아니라고,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이게 말이 왜 막걸리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막걸리도 아니죠. 개똥이죠. 개똥이잖아요. 막걸리도 아닌 거지 이거. 그러면 백선화를 무릎을 꿇어쳐야죠 지금.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김현수 진료부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 외압 받아서 바꾼 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은 문재인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지. 타이틀만 들으면 서울대병원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바꾼 게 아니고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식에 부합한 거죠. 네. 이제 와서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발음 맞고 발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그냥 병원이에요. 아, 이번에 서울대병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타격 많이 입었어요. 신뢰를 잃었죠. 네, 신뢰를 잃었어요. 아니, 서울대병원은요 국립입니다. 전국에서 다 와요 사람들이. 국가를 대변하는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살인행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정권에 기대서 어쨌든 낙하산 병원장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의 도덕적 윤리를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력이 무서워서 또는 권력이 탐나서 또는 권력에 기대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한 시민을 무차별 희생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옷을 벗어야지. 그쵸. 어디 아직도 공무원증 달고 다녀 건방지게. 백선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예, 교수. 예. 옷 벗어.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사망 진단서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이 집회를 해야 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려야 됐고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이라는 우리 국민적 자산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국제적 신뢰를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의사직을 떠나야 됩니다. 절대 메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면허 취소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신경외과장에서 보직 해임만 된 거예요. 참 황당.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수사는 수사 기본이고. 아,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에 서울대 병원장과 이 백선화 교수와의 어떤 관계와 정권과의 관계, 어떤 의사들도 동의할 수 없었던 병사라고 하는 사망 원인, 이런 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선화 교수는 자기 스스로 양심서를 하든가, 다 이러이러한 압력을 받았다라고 양심서를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인간이 탈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공인으로서 시민이 주권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공손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그 시발점은 저는 밑바탕에 세월호가 깔렸고. 그렇죠. 그리고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것과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얽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저도 법원에서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혔지만 분명히 기획에 의해서 일부러 살인행위를
경찰이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그것은 희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추적발사했고 슈팅게임을 했다. 그거는 이슈 전환 때문에 누군가의 프레임에 의해서 살인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이것과 백남기의 직사살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전방위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 사과를 하고 아까 곰피드가 얘기한 대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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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 있었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양심선언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주면 그나마 의사자격이라도 유지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선생 사망사건 경찰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건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민중총궐기 때 일어난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1년 7개월 만에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요. 당시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이 사과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울분을 가졌던 사건이 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를 빌어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심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살수차 운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일반 집회나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사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살수차 없이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사용을 제한하되 최대 수압을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후 경찰이 이와 관련한 공식 사과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씨 사망 이후 1년 7개월간 사과보다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온 경찰이 끝내 머리를 숙이면서 백 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릴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되리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그 시발점은 저는 밑바탕에 세월호가 깔렸고 그렇죠. 그리고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것과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얽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저도 법원에서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혔지만 분명히 기획에 의해서 일부러 살인행위를 경찰이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그것은 희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추적발사했고 슈팅게임을 했다. 그거는 이슈 전환 때문에 누군가의 프레임에 의해서 살인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이것과 백남기의 직사살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전방위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 사과를 하고 아까 곰피드가 얘기한 대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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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 있었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양심선언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주면 그나마 의사자격이라도 유지해줄 수 있다. 사망진단서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이 집회를 해야 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려야 됐고 대한민국 서울대 병원이라는 우리 국민적 자산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국제적 신뢰를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의사직을 떠나야 됩니다. 절대 메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면허 취소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신경외과장에서 보직 해임만 된 거예요. 참 황당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수사는 수사 기본이고. 아,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에 서울대 병원장과 이 백선화 교수와의 어떤 관계와 정권과의 관계 어떤 의사들도 동의할 수 없었던 병사라고 하는 사망 원인 이런 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선화 교수는 자기 스스로 양심서를 나든가
다 이러이러한 압력을 받았다라고 양심선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민간이 탈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공인으로서 시민이 주권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공손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백남기 선생 사망 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어요. 네, 제가 이것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증인 참석하고 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게 지금 나온 건데. 서울대병원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정하도록 권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서야 지금 백남기 선생 가족분들이 사망 신고를 하셨다고 하고요. 잘못된 진단서 갖고는 사망 신고를 못 받았던 거잖아요. 예. 병사로 됐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울대 교수들이 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줬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된 게 아니라고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이게 말이 왜 막걸리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막걸리도 아니죠. 개똥이죠. 개똥이잖아요. 막걸리도 아닌 거지 이거. 그러면 백선아를 무릎을 꿇어쳐야죠. 지금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김현수 진료부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 외압 받아서 바꾼 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은 문재인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지. 타이틀만 들으면 서울대병원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바꾼 게 아니고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식에 부합한 거죠. 이제 와서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그냥 병원이에요? 아 이번에 서울대병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타격 많이 입었을 거예요. 신뢰를 잃었죠. 네, 신뢰를 잃었어요. 아니, 서울대병원은요, 국립입니다. 전국에서 다 와요, 사람들이. 국가를 대변하는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살인행위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패한 정권에 기대서 어쨌든 낙하산 병원장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도덕적 윤리를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력이 무서워서 또는 권력이 탐나서 또는 권력에 기대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한 시민을 무차별 희생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옷을 벗어야지. 그렇죠. 어디 아직도 공무원증 달고 다녀. 건방지게. 백선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예, 교수. 예. 옷 벗어.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 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가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고 하고 싶네요.